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듀러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4강 1회차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이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해설 모셨습니다. 강승현, 하광석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4강전 이제 다 네 팀만이 NLB에 남아있습니다. 이 네 팀 중에 결승에 올라갈 두 팀을 바로 오늘, 그 두 팀 중에 그 한 팀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선정하게 됩니다. 네. 물론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 네. 승리하는 팀이. 아, 네, 그렇죠. 결승.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결승전에 올라갈 팀을 오늘 한 팀 선정하게 됩니다. 네. 구도가 되게 재밌어요. 네. 뭐 일단은 뭐 네. 모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딱 어울리죠. 네, 나진이 이기네야 나진이 지네 같이 나오는 경기가 되겠죠. 네. 아이러니. 마치 네. 지난 그 NLB 결승을 떠올리게 네. 하는 물론 네. 그때와는 또 멤버가 많이 달라졌고 리빌딩이 또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뭐 소드 입장에서 엑스페션 선수가 넘어와서 더 강력했다라는 것도 강점이겠습니다만 실드 입장에서도 멤버들이 꽤 많이 변동이 되었고 실제 챔스에서의 성적도 소드보다 실드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따지고 놓고 봤을 때는 어찌됐든 실드 입장에서는 좀 가능성을 타진해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도 생기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어떤 팀들이 어떤 대진으로 맞붙게 되는지 오늘의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아진 소드와 나아진 실드가 4강에서 만났습니다. 네. 네. 나진 소드는 네. 거의 무패네요. 요즘에 연승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 뭐 NLB에서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네. 네. 뭐 저희가 이따 관전 포인트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연승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자, 먼저 양 팀의 탑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펜션 구본택 선수 그리고 세이브 백영진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오늘의 탑라이너 매치는 사실 라인전에서 별로 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양 선수 모두 라인전에서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솔킥이 난다든가 무리한 플레이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고요. 한타 때 누가 먼저 합류하느냐, 운영을 누가 잘 이끌어 나가느냐, 이니시에이팅을 누가 더 화려하게 좋게 이끌어내느냐, 이 정도 차이가 되겠는데 에페 선수는 얼마 전에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근데 세이브 선수는 약간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에페 선수의 어떤 한타 때 능력이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는데 같은 팀이니만큼 변수가 따로 적용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큰 기대가 되는 매치예요. 탑라인 확인해봤고요. 정글입니다. 와치 조재걸 그리고 노페 정노철 선수입니다. 네, 어찌 보면 정글 중심의 팀들이에요. 두 정글러들이 팀 내 에이스라는 느낌도 들고 항상 경기가 흥하고 뭐 좀 주춤하는 거에 이 선수들이 중심에 있고 데이터가 말해주죠. 와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킬 관여율 2위, 평균 어시스트 2위, 뭐 거의 퍼펙트에 가까운 스코어들을 보여주고 있고 노페 선수 역시 킬 관여율 3위, 어시스트 5위로 마치 선수들을 바짝 쫓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양 정글러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그림들 네. 팀의 최고 강점이며 내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안다는 부분이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 팀의 미드라이너입니다. 송 김상수, 꿍 유병진 선수입니다. 네, 송 선수는 언제나 모든 선수들이 지목하는 부분입니다만 변수를 만들어내는 미드 플레이어. 하지만 요즘엔 그 변수를 만들어낸 플레이 약간 좀 지향하지 않으면서 예전의 송과는 다른 안정적인 송 선수 느낌이 되어가고 있고요. 꿍 선수는 얼마 전에 아리로 슈퍼하드 캐리를 했어요.
카소스에게 매 한타마다 매혹을 맞추면서 그 논타겟 스킬 적중도라는 게 거의 100%에 가까운 스킬 적중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미드라인은 약간 꿍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게 또 정글러 싸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평가도 와치 선수가 거의 물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와치 선수의 견제 때문에 꿍 선수가 좀 발목을 붙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원딜러입니다. 프레이 김종인, 제파 이재민 선수가 만납니다. 프레이 선수가 부진했던 거는 프레이의 부진이 아니라 드레이븐의 부진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드레이븐을 그렇죠. 제외하고는 항상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프레이 선수 본인도 베인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아쉬운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제파 선수가 뭔가 베인을 활용한 플레이를 활용을 했을 때는 프레이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트위치를 봉인하는 플레이를 또 쉴드 입장에서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원딜러들 생존력이 굉장히 좋은 원딜과 팀을 캐리하는 딜러로서의 원딜 스타일 차이가 명확한 만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들을 보자는 서포터입니다. 카인 장누리, 고릴라 강범현 선수입니다. 네, 카인 선수는 뭐 요즘에 서포 3대장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논타겟 스킬 맞추는 걸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분은 서포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고요. 고릴라 선수는 아직까지 보여준 게 딱히 없어요. 하지만 조용하게 자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그렇죠. 조용하게 본인의 일을 해주면 안 돼요. 오늘 뭔가 터트리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상대도 좋고요. 그 상대로는 자 A조 관전 포인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NLB의 패왕 소드입니다. 네. 현재 13연승 중이에요. 네. NLB에서만 한 번도 NLB에서는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또 연승을 추가하면 15연승이 되겠네요. 18연승이죠? 네. 16연승이죠? 3대0 네. 2대0 네. NLB에서 단 한 라운드도 내준 적이 없어요. NLB에서는 그렇죠. 그 때문에 뭐 어찌다 보니까 이제 NLB의 N이 낮은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소드가 지금 NLB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상대 전적은 4대2로 네. 낮은 소드가 다소 앞서 나가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글명과 낮은 네. 노페 선수는 킬가능률은 이제 76.0%고요. 지금 전체 정글러들의 킬 관여율을 좀 이렇게 리스팅을 쫙 했을 때 1위가 이제 그 NLB 기준의 이지리얼 짱짱맨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 그 챔피언스가 포함된 킬 가율로 기준을 봤을 때는 와치 조재건 선수가 원톱이고요. 네. 2위가 정무철 선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양 팀의 정글러들이 초반부터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에 네. 승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양 팀의 관전 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에지 티셔츠를 네. 굉장히 바람직한 분이에요. 네. 네. 혹시 선수 이름 뒤에 새겨져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선수 이름이 뭐 차우스터 이런 건 아니겠죠. 하시아 뒤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내에도 사실 뭐 저런 티셔츠 나온다면 네. 네. 저는 바로 네. 네. 바로 구매해야죠. 그런 날이 빨리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기어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4강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승리하는 팀,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은 결승에서 이제 직접 관람객들 앞에서 네. 우승자를 가리는 그 자리에서 맞붙게 됩니다. 올림픽공원 케이아토홀에서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기가바이트 이벤트 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지금 보시는 네. 컴퓨터 정말 고사양의 컴퓨터를 네. 세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받아가시고요. 리그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잠시 관람객들을 잡았습니다만은 직접 NLB 현장에 오시는 분들 또 기가바이트에서 준비한 키보드와 마우스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결승전 아까 잠깐 하단 자막으로 나갔었죠. 8월 24일 토요일 저희가 오후 4시부터 결승전 및 식전 행사들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까는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나이스게임TV와 함께 뜨거운 여름밤 신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NLB 4강부터는 5판 3선승제로 그렇죠. 진행이 됩니다.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 그리고 누가 첫 번째 경기 승리로 가져가게 될지 양팀의 첫 번째 경기 픽배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꿍의 알이 막아놓고요. 역시나 트위치 프레이의 트위치 막으니까는 그러면 우리도 베인 막아야 된다. 베인 막았어요. 요즘 잘 나가는 원딜 네. 둘이 딱 벤이 돼버렸죠. 쓰레쉬 다음 벤은 이러면은 뭐 리신 앨리스 이런 정글러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리신 어셴 이러면은 이런 자크 밴드 그렇죠. 이러면 리신 살죠. 이런 리신이냐 앨리스냐 이제 와치 선수가 고르는 구도가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 앨리스 정글이 약간 재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한타 때 약간 좀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애매해지는. 네, 오히려 리신이 궁극기로 기회가 높은 것 같다. 아니, 메타가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앨리스 가져가는데 약간 조심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아, 베인도 트위치도 없고 제파 선수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원딜이고 정글은 화승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네. 앨리스 리신 둘 다에 대해서 자르반도 지금은 괜찮죠. 네, 오히려 케이틀린을 가져가는 모습. 아, 리신. 자, 리신. 네, 그렇다면 네. 어, 같이 가져오나요? 요즘에 사실 그 정글 앨리스보다 탑 앨리스가 솔로 랭크 보면 가끔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하향은 됐지만 여전히 네. 가능성이 있다. 자, 앨리스와 소나를 공대 두고 있네요. 일단 뭐 쓰레실 제어하고 나미도 살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오늘의 키포인트는 리신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리신 쉽게 가져가지 않네요. 다시 리신. 네. 자, 앨리스보다는 리신을 네. 뭐 쉴드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은 노페 선수의 리신이었거든요. 그렇죠. 지니어 스텔스와의 경기에서 정말 정노초 선수의 네 판을 만드는 네 그런 리신이 활약을 해주면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뭐 개인기가 뛰어서 판을 만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운영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나미 앨리스 무난하게 상대 픽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식의 네 수동적인 굉장히 안정적인 픽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 싸움이 네. 좀 챔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 돼버리고요. 여기서 또 세이브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레넥톤을 간다라는 구도가 될 경우에는 엑스페션 선수가 탑싸움을 완전히 좀 지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라인전을 넘어서 한타 기어도까지도 네. 자, 이즈리얼과 오리아나 맞춥니다. 그리고 탑을 제일 마지막으로 뽑을 생각이에요. 카서스 요즘에 송 선수가 많이 밀어붙이는 챔피언이죠. 카서스 네. 송 선수의 오리아나는 제일 안정적인 카드가 또 오리아나니까 그 스페로 스페라 시절부터 좋은 모습 보여준 오리아나였거든요. 송 선수 특패 상대 미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드 오 엑스페션이 탑 제드를 가져가는 생각인가요? 근데 이제 제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 라인 상성으로 봤을 때는 예 세이브 선수의 예상 픽 레넥톤에게 완벽하게 카운터를 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잭스 네. 한번 더 뽑아줍니까? 캐넨이 지금은 괜찮거든요. 잭스는 지금 딱히 물만한 챔피언이 별로 없습니다. 오리아나 말고는 이질해 보기 쉽지 않거든요. 캐넨을 네. 뽑아줍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라가스 한번 나왔었지만은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죠. 그라가스는 네 나쁜 모습 보여준 건 아닙니다만 그라가스의 특징인 변수를 만드는 그런 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너무 무난했죠. 지금 제드 픽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상대 조합 보면 제드가 장화방어 챔피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드가 기본적으로 캐넨에게 라인전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제드가 그 날뛰기 시작할 때 그걸 말릴만한 챔프도 없고요. 당연히 네 지금은 스플릿 푸시드 마그마 챔피언이 전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이거 무난한 픽이죠. 블라디미르 자 근데 블라디미르로 가면은 이건 노페 선수의 리신이 진짜 좀 약간 뭐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네 초반에 블라디가 밀릴 게 뻔하기 때문에 잘 풀어야 됩니다. 블라디미르가 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 뭐 한타구도 갔을 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조합이긴 하죠. 자 블라디미르까지 픽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나진 소드는 케이틀린과 나미 앨리스 정글의 카서스 캐넨으로 구성을 했고요. 나진 실드는 리신 이지렐 소나 오리아나 블라디미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실드 대 소드는 지난 LB 결승에서 뭐 선수들이 직접 밝혔듯이 사실 보스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난 결승에서도 이제 프레이 선수가 시종일관 카인 선수와 함께 보스를 압도하면서 실드의 어떤 교전 의지 자체를 꺾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제파 고릴라 듀오가 프레이 카인 듀오를 상대로 얼마나
버티거나 혹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하는 일반적으로 소드의 우세가 점쳐진다는 부분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정글러들의 어떤 킬 관여율 네. 굉장히 높고, 초반부터 이 노페 선수와 네. 그리고 와치 선수의 머리 싸움도 네. 치열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제일 재밌겠죠? 자, 일단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양 팀의 룸바 특성 세팅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선수의 카서스입니다. 네, 방어력 안 넣고 거기다가 마나 회복. 네, 방어력이 없어요. 네. 네. 마나 회복 통해서 초반부터 황폐화 적극적으로 쓰면서 라인 미는 플레이 송 선수가 즐겨하죠. 21-0입니다. 라인을 민과 동시에 상대가 견제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세팅이죠. 저 말을 들었고요. 송 선수의 오리아나입니다. 성장 체력 주문요. 체력 네. 성장 주문요. 어, 마방도 없네요. 없네요. 네, 이게 예,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카서스 라인전. 네, 이거는 정말 과거 화석 시절로 돌아갔을 때 정성룬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이제 카서스가 딴 스펠도 아니고 점화기 때문에 네. 황폐화가 좀 히트가 된다면은 이건 오리아나가 힘이 쭉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는 단점이 있는 룬입니다. 21-0입니다. 고 엑스페션 캐넨입니다. 쌍고 안에 흡혈 주문요. 3% 주문요. 저 그리고 마법 저항력이 예. 없죠. 네. 어, 이거는 라인 스왑의 의도든가 나는 아예 블라디에게 안 맞을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이거 초반부터 압살하려고 세팅을 가져온 것 같네요. 네네. 라인 스왑이랑 흡혈로 오지 않겠죠? 그렇죠. 특성 자체에만 마방을 넣어주고 오히려 세팅에선 빼면서 네. 블라디에게 좀 캐넨이 유리한 타이밍에 최대한 많은 이득을 보겠다라는 네. 수로 보입니다. 6레벨까지는 엄청나게 유리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돼 캐넨이 유리합니다. 자, 블라디미르 일단은 점화와 체젠 룬 네 최진룡 점화와 유찰 들었어요. 버팀. 네. 저 점화는 단순하죠. 캐넨 솔킬이야 어차피 블라디 입장에서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저 점화 없이 전멸 유치해야 되면은 탑 싸움이 상대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싸움을 약간 억제하는 느낌의 그렇죠. 점화가 되겠죠. 특성은 방어적으로. 네. 저러고 도란 방패 들고 가면 체전이 굉장히 높겠죠. 평타견 이제 버틸만해 집니다. 괴로운 건 마찬가지지만. 자, 와치 선수의 앨리스입니다. 고정 주문요. 공속적으로 섞어준 세팅 많이 쓰죠? 네. 마방과 함께 마방을 그리고 최소 마방 살짝 준 모습이네요. 특성 21구입니다. 어허, 방관을 조금만 주고 또 특이하네요. 자, 리신이에요. 노페 선수의 리신입니다. 방관 네. 물공 방관 10이네요. 마법정력 고정과 성장을 섞어줬고요. 방관 좀 주면서 초반 블라디 풀어주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예, 특성은 21-9입니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4강이에요.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거동락하고 있는 형제팀끼리 4강에서 만났습니다.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 지난 결승에서는 낮은 소드의 승리로 네, 3-0이라는 뭐 압적인 승리를 보여줬지만 오늘 경기 과연 나지 실드도 많은 어떤 팀의 리빌딩이 있었고요. 네. 그것이 과연 오늘 어떤 성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지 나진 소드와 나진 실드의 기가바이트 NLB 4강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4강 A조 경기입니다.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낮은 소드, 그리고 위쪽 빨간색 진영이 낮은 실드입니다. 네, 탑라이너는 둘 다 라인 수합 생각은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리시넬리스 둘 다 마체테를 갔네요. 소환사의 협곡에 네. 오신 것을. 아, 이거는 똑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생각일 네. 수도 있겠죠. 탑싸움의 비중을 덜 둔다는 의미죠, 이거는 사실. 네. 이게 내전하는 팀과 경기를 하게 되면요. 많이 맞았어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전할 때 생각을 덜 하는 사람 유리하게 좀 이득을 가져간 경우가 많거든요. 워낙 내부 스크림을 통해서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미니언 훨씬 더 많아지죠. 30초 지금 정글러들이 좀 괴로운 게 내전이거든요. 한 번씩 생각을 더해서 좀 꼬아야 실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전 중에서는 라인전을 조금이라도 더 이기는 쪽이 엄청나게 이득이 굴러갑니다. 정글러들이 섣불리 생각 못하거든요. 자, 일단은 상대 진영 쪽에 와다나를 꽂고 뒤로 빠지는 낮은 실드. 근데 와드를 많이 안 쓴 편이에요. 지금 두 개씩 썼거든요. 그렇죠. 팀 모두 일단은 이거는 뭐 굳이 스와프할 의도도 없고 리진 앨리스의 움직임도 서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탑 위주 와딩이 아니라 이거는 완벽하게 그 미드에서 앨리스의 움직임 위주 와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소드도 역시 탑 쪽으로 움직인 리진이 움직임 체크하기 위해 와딩 해놨죠. 덮목 시작합니다. 나 스타킹 이건 드디어 라인 수합도 아닙니다. 네, 미즈소나드 나미 케이틀린 같은 경우엔 초반에는 네. 나미 케이틀린 주도권을 크게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리고 확 깔리네요. 양팀의 1경기 승률이 낮은 소드가 80%, 낮은 실드가 20%. 네. 압도적으로 낮은 소드가 1경기의 승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나미 케이틀린인데 이즈소나의 구도에서는 이즈소나가 먼저 2레벨 찍고 딜만 거는 게 아니라면은 한 6레벨까지 스노곤이 공격합니다. 빠르게 일단은 라인 푸시해주고 있는 스킬까지 써가면서 네. 네. 대신에 이즈리엘의 장점이라면은 그렇게 주도권을 가져올 순 없지만은 그래도 뭐 베인이라든지 이런 챔프에 비해서는 케이틀린한테 밀리는 상황에서도 무난하게 CS 챙겨먹을 수 있는 편이라는 거. 그렇죠. 정도겠죠. 자, 이거 스택 쌓고 이거 스톱 들어갔어요. 야! 스톱도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거 죽겠는데요. 야! 이거 굉장히 큽니다. 아니 이거 저 미니언 쌓인 거라서 다 잃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고치가 날아오면서 네. 게다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어떤 갱이었거든요. 이거는 액페 선수가 스탠을 미리 쌓아놨던 게 네. 굉장히 좋았죠. 완전 못 보는 각도 고치였거든요. 그리고 시야가 네, 고치각은 못 보는 고치각이었고 이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야, 송 선수 이거 치가 다 빼놨어요. 이러면 바텀 안정하다는 콜 옵니다. 자, 이거 높이 선수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안정적으로? 아니 이게 체력 빼놓은 게 제일 중요한 게요. 이쪽에 리신이 들어가면은 소드 바톤 듀오가 빼야되는 원래 구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리신 체력 빠지고 봤으니까 바톤 듀오가 잘 안 빼죠 지금. 네. 지금 노페 선수는 어차피 그 집을 한 번도 안 들린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푸시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강선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베스트는 소드의 보듀오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송 선수의 적극적인 견제로 그게 실패했다 정도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에페 선수의 갱이 올 때 미리 그 W 패시브를 쌓아놓는 스택 관리 능력. 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죠, 세이브 선수를. 네. 자, 도라는 건 두 개예요. 저게 빌라디미르가 라인을 조금이라도 미는 구도가 나오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미니언 끼고 못 싸우 미니언 끼고 싸워도 캐넨이 이기는 구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저런 식으로 미니언 끼고 싸워도 지거든요, 빌라디가. 반면에 세이브 선수는 지금 아이템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저랑 유지하면 빌라디 계속 말리는 거예요. 자, 바텀 쪽 리신. 이것도 풀기 힘들거든요. 자, 고치는 실패했습니다만 어느 마트 계속? 네, 이게 마방이 없어서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와, 왓츠 판단. 자, 그런데 바텀 쪽 왓츠 딜 계산이 말도 안 됐죠 방금은. 네, 그리고 이건 꿍 선수가 너무 전멸 아꼈네요. 그리고 저 꿍 선수 전멸 아낄만한 게 송 선수가 저마를 안 썼어요. 네, 잡는다는 의도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왓츠가 이거 더 힘들어진 게 뒤쪽에 미니언 라인도 블라디한테 안 좋은 라인이에요. 몰려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체력적으로도 지금
아 너무 힘들어요 이거. 괴롭습니다. 스턴까지 깔끔하네요. 물량 먹을 수밖에 없고 이 미니언들 다 먹는다. 포장도 없는 상황. 저거 풀기 힘들거든요 지금부터는. 가도 장담할 수 없죠 사실은. 가면 리시 혼자 개인 들어가고 빌라디는 뒤에 빠져있는 사람 나오죠. 벌써 엠리스가 이득입니다. 와 마치저도 딜계산 진짜 말도 안되네요. 그리고 결국 궁전수 마방이 없던게 앨리스에게도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어요. 리시탑 이거 한번 풀어줄 수 있나요? 이거 못 풉니다. 예, 이거 각이 안됩니다. 블라디 못가요. 이거 번개질주 살아있으면 네. 못잡습니다. 연파 실패. 이게 지금 블라디한테 스택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블라디 접근하다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탑라인은 계속 고통스러울 것 같네요. 벌써부터 글로벌 골드가 1000골드 이상 총 300-4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탑에서는 지금 뭐 거의 CS 두 배 차이고요. 미드 쪽은 그나마 미드가 좀 비긴한 상황에서 아까 킬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블라디가 캐넨과 할만하다는 얘기는 솔랭에서만 통하는 게 솔랭에서 정글러를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캐넨이 움츠릴 수밖에 없는데 이건 팀전이니까 캐넨이 정글러 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엘리트팀이 올라오죠. 저런 식으로 갱홀 타이밍마다 정글러 불러주면은 캐넨 맘 놓고 푸시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앨리스가 탑가리우 딴 거 없거든요. 리신 올 거 안다는 거예요. 네. 자 서로 봤으면 이거 리신 들어가기 애매하죠. 뒤로 빠집니다. 어디까지나 솔랭에서 통하는 그런 상성 관계이지 대회나 팀전에서는 캐넨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게 지금 부시 쪽에 계속 숨어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선수가 자리를 못 뜨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미드 쪽으로 야 이러면 오히려 궁 선수가 좀 뒤를 잡히는 경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행인 건 아까 전멸을 안 쓰고 죽었다는 게 여기 진홍곡 때문에 빠졌어요. 오 전멸 빠지고요. 왜 빠르죠? 하지만 전멸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거 지금 블루 타이밍 아닌가요? 그렇죠. 아 엘리스가 블루까지 욕심내진 않네요. 오리아나 빙 돌아서 가야죠. 근데 그러면은 뭔가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네. 자 바텀 라인 그나마 CS 밀리지 않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즈리얼의 장점 실드 부티오가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비는 라인 구도 만들어지면 블라디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밀어놓으면은 블라디가 안 그래도 불리한데 지금 직갈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괴로워요. 악랄하네요 진짜. 루딩할 거 뻔히 아니까 스킬 안 던지는 거 봐요. 와 지금 아 이야 심리전에서 한 단계 위에 있죠 지금. 7렙 대 6렙 레벨 차이도 좀 나고 있습니다. 네 Q 쓸 거 예측하고 아래로 빠질 거 뻔히 아니까 안 쓰고 그냥 네 안 쓰고 기다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리신이 탑을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줘야죠 탑을 계속해서. 직갈 타이밍이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최소. 야 이거 다른 라인 엄청 편해지거든요. 근데 리신이 못 풀어요. 엘리스 또 왔습니다. 맞나요 탑에서? 네 엑스페션이 악랄하지만 이건 뭐냐면은 리신 커버 올 거 뻔한데 그때 블라디 잡겠다는 겁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처에 있는 거 안다 이거죠? 네. 아 CS 손실대로 보고 집에 가는 이 와치 선수가 역시 그 내전은 라인전을 압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상대적으로 뭐할지 뻔히 알죠? 아 블라디 이거 직갈 타이밍 놓쳤고 결국 잘 찼어요. 방어까지. 자 이러면은 타기 반대로 빠져나갑니다. 어 유치원을 좀 늦게 네 아 버텼어요. 가서 공기 한번 버티고요. 아 세이브 선수 긴장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정도로 라인에서 밀리게 되면은 플레이가 꼬일 수밖에 없죠. 네, 줄어들기 마련이죠. 어 이거 다시 한번 노려주는데요. 자 미니언 타워 갈 미니언이 없습니다. 아 미니언이 없어요. 이야 그 와중에 F의 전멸 판단 스턴 빨리 걸겠다 이거죠. 높은 선수 전멸까지 빠졌고요. 네. 와 방금 타이밍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미니언 오는 타이밍 네. 아니어서.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와치의 앨리스가 지금 앨리스가 좀 리신보다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직 한타기어도에서 리신의 변화무쌍한 것 플러스 고치를 히트시키는 갱킹이 성공시키지 못했을 때 앨리스가 좀 힘이 쭉 빠진다는 부분인데 네. 와치 지금 이미 3킬 만들어냈습니다. 다 고치 잘 맞춰내고 있죠. 그리고 무대 골렘의 영혼 나왔어요. 앨리스 템이
네, 이거 같은 날에서 만났을 때 질 수 없는 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무난하게 경기가 끝난다면 아마 다음 경기 세이브 선수는 레네톤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무난한 라인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레네톤이거든요. 이거 빅벤 구도가 계속 된다면. 네. 네. 자, 바텀도 어느새 좀 CS가 다소 조금씩은 벌어지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뭐 이즈소나가 괜찮게 풀어내는 거죠. 있어요. 네,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또 이즈소나 한 방이 있거든요. 와드가 있어요. 체크했습니다. 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드 보지요. 보고 있습니다.